그러니까 그린 트라이앵글은 이런 식으로 줄을 꼬아서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유를 내려주세요.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유 줄이 묶여있는 손 쪽에 반대손 검지 손가락을 갖다 내려주세요.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손목 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트라피지를 갈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손에 있는 손목에 있는 줄을 다 빼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나와요. 그리고 얘를 요요만 뒤쪽으로 빼서 앞으로 해주시면 삼각형이 나오고 다 풀리게 됩니다. 요요를 내리고 요요 줄이 묶여있는 손 쪽에 반대손 검지손가락을 갖다 대주시고요. 그 다음에 손목 쪽으로 요요를 보내서 손목 쪽으로 요요를 보내서 손목 쪽에서 트라피지를 주세요. 그 다음에 손목에 그리고서 손목에 있는 줄들을 빼주세요. 이렇게 삼각형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요요만 여기 줄 삼각형 뒤쪽으로 빼주세요. 이렇게 풀리게 되죠. 다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. 이 상태를 그냥 놓으시면 요요가 꼬이게 됩니다. 그래서 요요를 줄 뒤쪽으로 빼주시면 되게 처음에 어려우시면은 여기에 이 부분을 잡아주세요. 잡고서 이렇게 요요만 뒤쪽으로 보낸 다음에 빼주셔도 됩니다. 처음엔 이런 식으로 그린 트라이앵글 연습하신 다음에 띄우는 걸 연습하셔도 됩니다. 손목 쪽으로 트라피지 해주시고요. 손목에 있는 줄을 빼주시고 요요만 뒤쪽으로 빼시는데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을 잡고 요요만 이렇게 뒤쪽으로 빼셔도 되고요. 아니면 손목에 있는 줄 좀 빼시고 아니면 걸어서 요요를 뒤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는데 조금 더 이렇게 잘 풀고 싶으시면 이렇게 뒤쪽으로 빼주시면은 이렇게 아까 라직 한번 꼬여있어요. 손가락을 풀어도 되죠. 손가락을 풀어도 되는데 이쪽으로 빼면 이렇게 줄이 한번 꼬여있어요. 손가락을 풀어도 되지만 조금 더 제대로 풀고 싶으시다면 이 줄을 뒤쪽으로 튕겨서 앞으로 넘겨주세요. 이 동작을 한 번에 하신 거예요. 뒤로 튕겨서 앞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풀리게 됩니다. 이상 그린